여기는 오승우 미술관입니다. 무안군의 오승우 미술관에 잠시 후 목적지 부근입니다. 무안군 오승우 미술관 함께 구경하시게요. 목적지 부근입니다. 안내를 종료합니다. 네,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리면 바로 이렇게 무안군 오승우 미술관 이렇게 크게 써져 있네요. 오늘 처음 틱톡 라이브를 시작해 봅니다. 아주 쉽게 되어 있네요. 아, 감사합니다. 여기서 바로 이렇게 많이 알려주시네요. 여기는 무안군 오승우 미술관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음악 미술 좋아합니다. 그래서 많이 다니고 있는데요. 유튜브로만 하다가 오늘 처음으로 틱톡 라이브를 해봅니다. 아, 쉽게 돼 있네요. 네, 틱톡 라이브는 팔로워가 1000명만 이상 되면 바로 라이브를 시작할 수 있게 아주 쉽게 돼 있습니다. 입구가 이쪽이 아니네요. 이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쪽입니다. 관람은 9시부터 6시까지네요. 매주 월요일을 설날 추석을 쉬고요. 전남의 플랫폼. 이번에 또 고자기 교류 사업도 돼 있네요. 아. 오승우 미술관, 오승우 화백입니다. 시청자 들어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아, 이런 식으로 하구나. 쉽게 돼 있어요. 안녕하세요. 네. 네. 예, 감사합니다. 그림에 손대면 안 돼요. 이번 전시는 오승우 화백의 초기작부터 근작까지 별도 연도별로 설정해서 오승우 화백의 작품 색에 따른 색채 변화를 엿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화백의 색채는 밖에 있는 색채가 아니라 그의 니르바나에서 솟아나온 색채라고 하겠습니다. 색채란 인간의 지각과 떨어질 수 없으며 이러한 인지의 입장에서 자의적이지 않겠다고 하겠습니다. 색채는 개념에 의해서 고착되어서 사라지기 이전의 이미지이며 개념적인 의미가 아닌 감동, 인상, 기억으로서의 의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감의 내용들이 기폭제가 되어 밖으로 퍼져나오는 게 그의 색채이기 때문입니다. 유준상 미술평론가가 오승우의 니르바나 중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그림을 하나하나 같이 감상해 보시게요. 시청 들어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작품은 십장생도라는 71년도에 오승우 화백님이 그린 겁니다. 오승우 화백님 그림 너무 좋죠? 오승우 화백님의 2006년 작품입니다. 작품 감상하세요. 너무 멋집니다. 사랑채님, 천명님, 또롱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승우 화백님 작품 감상해 보세요. 2006년작입니다. 2005년작입니다. 오승우 화백은 유명한 오지호 화백의 장남입니다. 2006년 예. 여기 가족이 다 화가죠. 오승윤 화백은 동생 되시고요. 2005년에 오승우 화백의 그림. 자.
아, 연도별로니까 저쪽에서 봤어야 되나? 아, 이게 1992년장, 2년작의 오승우 화백 작품입니다. 1998년 오승우 화백 작품입니다. 아, 이걸 보고 또 제2전시실로 갈게요. 1997년도 오승우 화백님 작품입니다. 99년 오승우 화백님 작품입니다. 감사합니다. 게스트로 라이브에 참여하도록 초대를 제가 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외국 분들도 참여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영어로 이야기해요. 왼쪽으로 살짝 밀어 끄기. 아, 이렇게. 오늘 처음 해봐서. 네. 1974년 오승우 화백 작품입니다. 예, 네, 여기는 대작인데요. 1991년 작입니다. 치악산. 예. 1989년도에 오승우 화백님 작품입니다. 기백산입니다. 기백산. 기백산. 산을 많이 주로 그리셨네요. 여긴 태백산맥. 1992년 오승우 화백의 태백산맥입니다. 네. 오지호 화백의 장남이 예, 오승우 화백입니다. 이게 지금 제가 틱톡 라이브를 처음 하기 때문에 방법을 자세히 모르겠어요. 네. 여기가 대구 팔공산을 그리셨네요. 여기는 천둥산입니다. 천둥산. 한국의 산을 많이 그리셨네요. 원주민을 그리셨네요. 파푸아 뉴기니 원주민을 그린 오승우 화백 작품입니다. 파푸아 뉴기니의 은행 건물을 그렸네요. 유화, 오승우 화백님 작품입니다. 월남에 가셨네요. 1972년도에 월남 풍경을 그렸습니다. 옛날 가옥을 그리셨네요. 고옥, 예. 아버지 어떤 건데요? 여기는 화암사입니다. 화암사, 오승우 화백님 초기작부터 해서 쭉 한번 둘러봤습니다. 여기 모악산입니다. 오지호 화백의 장남 오승우 화백의 작품 모악산입니다. 유화입니다.
다시 다른 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전시실로 2층으로 가볼게요. 같이 작품 감상해요. 제2전시실에서는 이연숙과 조은솔 화백의 연약한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8월 3일부터 10월 20일까지 전시한다고 합니다. 2층으로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아이고, 계단이 많아요. 주변에 곳곳에 요즘에 전시실이 시원하고 좋잖아요. 많이 그림도 감상하시고 미술관, 저도 지금 또 해양박물관으로. 우와, 오, 깜짝이야. 너무 멋있네요. 아유. 정말 멋있어요. 여기까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잠깐만요. 제가 한번 작품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무안군의 오승우 미술관입니다. 오승우 화백은요, 오지호 화백 유명하잖아요. 거기에 장남입니다. 그리고 동생도 오승윤 화백이고요. 또 여동생도 아마 화가라고, 온 집안이 화가의 집안이죠. 오승우 화백의 작품 많이 보고, 여기는 2층에 제2전시실에 또 신인 작가들의 전시가 있습니다. 너무 멋있어요. 제가 무슨 공작새가 된 것 같아요. 공작새가. 감사합니다.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첫 방송인데 틱톡의 첫 방송 많이 와주시기 바랍니다. 우와, 독수리도 이렇게 있네요. 독수리. 이거 뭐야? 독수리. 응, 독수리. 시청 잘하셨죠? 여기 또 전시실이 또 있어요. 이연숙 작가의 작품인데요. 하얀 까마귀가 내린 바우라는 제목으로 너무 멋지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고 싶네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쪽에도 또 전시 있어요? 저쪽에도 있네요. 그냥 마칠 뻔했네, 한바탕에. 우와, 여기 제3 전시실에 조은솔 작가의 전시네요. 자연은 신체 안과 박을 훑고 지나갔고, 우리도 자연을 맡기겠다. 그 발견은 단순했다. 나의 분자와 너의 분자가 섞여서 땅에 흩뿌려지면 거기서 탄생된 생명체는 우리가 되겠지. 우와, 깜짝이야. 너무 환상적이네요. 우주를 움직이는 연약한 것들. 요즘에 인류세가 충적세나 홍적세처럼 지질시대를 구분하는 용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인류세라는 것은 지구의 모든 곳에 과도하게 군림한 인류가 발전시킨 문명에 의해서 지구의 멸망이 곧 도래하고 말 것이라는 어두운 미래를 미리서 앞당겨 과거의 시간으로 가정했을 때 예측되는 용어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분류되는 것에 대부분의 지질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류세가 다른 지질시대에 비하면
엄청나게 짧은 찰나의 시간 동안에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화석 연료로 인한 이산화탄소 발생과 대기 오염, 핵실험에 따른 치명적인 방사선 물질의 발생, 그리고 각종 플라스틱 쓰레기와 시멘트, 퇴적물들이 날마다 대지를 심각하게 오염시키고 오존층을 파괴합니다. 그 결과 기후환경의 변화와 창궐된 전염병 등으로 100만 종의 동식물이 절멸을 이르게 처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전 지구에 막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인간은 사실 필멸의 운명을 피할 수 없으며 언젠가 자신을 이루고 있는 우주의 먼지로 스스로 돌아가야 하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필멸의 숙명을 지닌 우주의 먼지에 불과한 인간들은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유태인 수용소에 갇혀서 절체절명의 위기와 절망 속에서 놀랍게도 타자적 윤리라는 구원의 희망을 집필했던 레비나스처럼 그래도 한편에서 지구를 구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몇몇 예술가들은 기술적 과학적으로 진화하는 인류의 문명으로부터가 아니라 분리되어 쓰러지는 타자와 비인간인 자연과 같은 소위 연약한 것들으로부터 인류 새해 어두운 미래를 구원하는 희망의 씨앗을 발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것들은 그러므로 결코 연약한 것들이 아니며 치유와 회복을 위해 연대해야 하는 주체에 해당합니다. 현대 예술에서는 사회적 타자인 뿐만 아니라 식물군과 동물과 같은 지구에 존재하는 비인간처럼 그동안 문명이 분리해 소멸시켰던 것들이 새로운 윤리를 세우기 위해서 다시 탐험되고 있습니다. 중세의 유령이 끊임없이 현재로 되돌아오는 드라큘라 시리즈나 아포칼립스를 배경으로 오랜 북구 신화를 다시 불러오는 어벤져스, 마지막 남은 생존의 공간인 레퓨지아로의 항해를 이루는 매드맥스, 그리고 인간과 비인간의 혼종들의 공진화를 이루고 있는 아바타 등 요즘 영화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오랜 전설과 야만족들의 신화, 마녀와 마법, 유령과 수많은 정령들, 질병과 상처, 언어로 표현하지 못한 것들과 무의식, 죽음과 죽음 너머의 세계, 여성과 성적 소수자의 역사, 노예, 노동자와 이민자들이 무언가 낯설고 모호하고 뭉클하고 부드럽지만 기괴하고 섬뜩한 이야기 속에는 아직도 인간이 꿈꾸고 있는 이상, 그 처참한 상처와 고름을 걷어내면 낯선 아름다움과 새로운 윤리가 존재합니다. 근대 산업의 발전을 획기적으로 앞당겼던 철도는 확실하게 자본과 노동자를 갈라놓습니다. 전 세계에 앞다투어 기차가 개설되었던 19세기 무렵에는 전문적인 근대 병원이 세워지면서 정신병동이 새로이 생겨났으며 파놉티콘의 응시를 갖춘 감옥이 건축되고 상하수도가 정비된 방사형 도로와 고층 아파트와 빌딩이 들어선 근대적 도시가 형성된 시기입니다. 이 과정 중에서 노동자, 농민, 도시 빈민, 동성애자, 여성과 나약한 남성, 정신병자, 유령, 미신이 사회로부터 대단위로 타자로 분리되었습니다. 사회로부터 분리된 타자들은 비가시성의 세계로 숨어들었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이처럼 추방된 존재들이 인간 세계의 실제를 구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언어로 표현되지 못한 타자의 세계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되돌아오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매개 역할을 하는 자가 바로 예술가일 것입니다. 미국 시인 오드리 로드는 우리가 가장 상처 입기 쉬운 상태, 실제의 세계를 보여주는 것이 예술가에게 가장 큰 힘을 부여하는 원천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술가는 어떻게 타자의 형상을 구체화시키고 실제를 드러내는가? 우리는 이번 전시에 초대된 이연숙, 조은솔 두 작가의 작품을 통하여 주류에서 밀려난 이 연약한 타자들의 형상을 드러내고 낯선 자를
환영과 기쁨으로 맞이하는 깃털춤으로 오래전에 사라진 자연의 전설을 불러오거나 나약한 인간의 몸의 자연을 공유하는 생태 프로젝트를 통해 죽음과 상처를 치유하는 마법의 길을 보기로 한다. 뭐라고? 아니 여기 읽어줘야지. 우와. 수둑 살점이 날카로움으로 도료 내에 떨어진다. 자세히 보면 감염되어 괴사한 것처럼 진한 암녹색을 띈다. 이렇게 하여 잃어버린 내 두 덩어리를 촉대 세워 방 안에 장식해 놓는다. 덩어리들은 죽어서도 오히려 나를 바작바작 태우고 옥죄인다. 나는 이런 기괴한 암수를 사랑스레 여긴다. 입으로 공기를 느끼며 잠시 머무른다. 다시 천천히 내뱉어 따뜻해진 공기로 이리저리 찢어 발겨진 모습을 바라본다. 가녀린 몸뚱아리는 얼기설기 엉켜붙어 또 다른 덩어리를 만든다. 이것은 나의 것이기도 나의 것이 아닌 것도 같다. 이쪽으로 여기 안에 들어가도 돼요? 안 돼. 안 돼. 나약한 존재인 인간은 여러 가지 약초를 달인 물, 동물을 고운 액체 등 우리 몸이 아닌 것들을 우리의 입과 목구멍을 통해 마시고 호흡하며 비인간과의 타자적 관계를 통해 고통과 상처를 회복하고 생명을 유지합니다. 좋은 소론 이처럼 외부와 내부 환경 그리고 자아와 타자가 관계를 이어가는 틈을 통해서 유지되는 공유된 생명의 존재를 탐색합니다. 나의 것이기도 나의 것이 아니기도 한 식물도 동물도 아닌 인간도 비인간도 아닌 것들의 공유 생태계에서 틈으로 갈라져 나온 좋은 소론 생명체는 연약한 것들이 태어나서 죽기를 반복하고 죽은 몸들은 다시 재생되어 무성하게 자라나 계통을 형성하는 강인한 존재로 진화중입니다. 공유 생태계, 조화의 묘약, 공진화의 과정을 거쳐서 생명과 죽음의 조화를 유지하는 무성한 계통을 지니게 된 그녀의 생명체는 공시성과 통시성을 가진 언어처럼 스스로 강인한 순환 시스템을 구축하고 생태 윤리학을 제시하는 새로운 생태 사회처럼 보입니다.
봤습니다. 충격적인 스타일이네요. 이상으로 이승우 미술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칠 때 어떻게 해야지?